2016년 1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방송된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101.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돌 그룹을 제작한다는 취지의 오디션 방송은 종종 있었지만 아이돌 기획사들 수십 곳이 참여하여 연습생들이 서바이벌을 치르고 기간 한정 데뷔 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시청자 투표로 진행한다고 하는 컨셉은 이후 수많은 방송사들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각종 짝퉁 오디션 방송이 난립하고 2018년 창조 101이라는 정식 중국 라이선스 방송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2019년도부터 일본에서 정규 그룹을 결성하는 오디션 방송으로서 프로듀스 101 재팬 시리즈가 제작되어 현재 시즌3까지 제작 및 방송되고 이 오디션 방송으로 JO1, INI, 미아이 등이 K-POP 프로듀싱을 받는 일본인 그룹으로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아이돌 업계에도 나름의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투표 부정 이슈가 있었음이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일본판을 제외하면 유사 프로그램들이 이따금씩 중국에서 제작될 뿐 101 시리즈의 국내판은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엠넷은 정신적 후속작이라 할 만한 걸스 플래닛과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2016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첫 시즌은 예상외의 높은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으로 기억되지만 첫 방송 공개 당시만 해도 100여 명의 소녀들이 다 함께 군무를 하는 모습 그리고 최초의 등급 평가 심사 당시 좌석 배치 구도가 일본의 인기 걸그룹 AKB48의 총선거 모습과 너무 유사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회차가 거듭되면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 투표로만 진행되는 순위 선발 경연이 거듭되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감정 이입을 하기 시작한 시청자들을 결집을 이끌면서 프로그램은 인기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각 참가자들이 순수 일반인이 아닌 극소수의 참가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각기 다른 소속사에 속한 연습생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방송된 SBS의 오디션 방송 K-POP 스타에서 메인 심사위원으로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등 소위 3대 기획사의 창업자나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대중들에게 3대 기획사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었고 그 후 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소위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소기획사들도 인기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며 각자 전용 사옥도 짓고 규모를 키워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사들의 사옥이나 회사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 아이돌 팬덤을 통해 정리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프로듀스 101 참가자들의 명찰에 작게 표시된 기획사의 이름을 본 시청자나 아이돌 팬덤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기획사의 규모나 사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속한 기획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났습니다. A라는 연습생을 응원하고 투표하기 시작한 국민 프로듀서 B가 A의 이름표에 붙은 기획사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동안 이 기획사가 배출한 스타가 누구인지 규모는 어떠한지, 향후 이 오디션에서 탈락하더라도 안정적인 데뷔를 지원해줄 수 있을지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규모가 작은 소속사 연습생을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이 끝나고도 향후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에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101 시즌1의 데뷔 그룹 IOI와 같은 경우 짧은 활동 기간과 허점이 있던 계약 조항 등으로 원 소속사의 그룹 활동이 병행되는 등의 이슈로 그룹의 인기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데뷔 그룹과 방송이 흥행에 성공하며 규모나 활동 지원이 매우 열악한 소속사의 회사나 연습생에게 있어서 이제 프로듀스 시리즈는 인생 역전이 될 만한 오디션 방송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탈락자들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방송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그룹으로의 활동을 짧게나마 하기도 하며 방송을 통해 얻은 인기와 인지도를 활용해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 보이그룹을 결성하는 오디션 방송으로 돌아온 프로듀스 101의 시즌2 방송은 첫 시즌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데뷔 그룹의 계약서 조항을 보완하여 데뷔 그룹 101에 속한 최종 합격자들은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순수하게 101 활동만 할 수 있게 했으며 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탈락자들 가운데 일부가 JBJ와 레인즈 등의 기간 한정 그룹으로 뭉치게 되었으며 JBJ는 엠넷에서 전용 리얼리티 방송도 런칭되고 공중파 음악방송 1위까지 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이후 아쉬운 결말을 맞게 되긴 했지만 JBJ의 멤버 2명이 뭉친 JBJ고라는 정규 그룹이 탄생되는 단초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참가 연습생들 가운데 이미 뉴이스트라는 그룹 소속으로 데뷔하여 활동하던 멤버들은 그룹 자체가 재조명되며 인기 그룹으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듀스 101 시즌2가 한창 방송되던 2017년 5월 30일부터 엠넷에서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리얼리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김동률, 에픽하이, 넬 등의 인기 뮤지션들의 매니지먼트를 거쳐 인피니트, 러블리즈 등 K-POP 그룹들이 데뷔하며 소위 중소의 기적을 써낸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인피니트의 뒤를 잇는 새 보이그룹을 공개하는 리얼리티 방송이었습니다. 방송명이 올림픽에서 따온 올림픽이기는 했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이 아닌 데뷔가 확정된 11명의 소년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소년을 픽해서 응원하라는 의미로 지어진 방송명이었으며 방송을 통해 인피니트의 후배 보이그룹이자 인피니트 멤버의 친동생이 리더로 있는 그룹으로서 골든차일드의 존재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연습생의 데뷔를 밀어주기 위해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들이 열렬하게 투표를 하며 응원하게 되는 마라맛과도 같은 자극적인 방송이 프로듀스 101이었다면 올림픽은 어쨌든 데뷔가 정해진 연습생들의 리얼리티 방송이었기에 아무리 방송 기획상 연습생들이 데뷔를 앞두고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데뷔는 정해져 있었으므로 매우 순한 맛의 방송이었음은 틀림없었습니다. 올림픽은 인피니트와 러블리즈를 데뷔시키며 회사 규모가 급성장한 울림엔터테인먼트였기에 가능했던 경쟁력 있는 데뷔 프로모션 중 하나였지만 같은 시기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영세한 기획사들의 연습생들도 나름의 리얼리티 방송 활동 못지 않은 프로모션 활동을 오디션 경연 과정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그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프로듀스 101 시리즈나 오디션 방송에 참가하지 않던 일부 기획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7년 10월 29일부터 방송된 JTBC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믹스9은 프로듀스 101 시즌1의 프로듀서가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한 방송으로 방송의 골자는 오디션으로 결성된 기간 한정 데뷔 그룹이 YG 프로듀싱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가자 가운데에는 데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보이그룹 온앤오프도 있었습니다. 온앤오프는 가수 H유진, 태군 등을 거쳐 B1A4와 오마이걸 등을 데뷔시키며 급성장 중이던 W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으로 회사 규모나 사정을 생각하면 중소기획사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이목을 끌만한 데뷔 프로모션을 할 만한 기획사였으나 아이돌 방송의 홍수가 시작되자 그 흐름 편승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일본의 AKB48을 필두로 하는 48 그룹과 우리나라 걸그룹 연습생들이 함께 오디션을 치르는 프로듀스 48이 방송되자 울림은 4명, WM 엔터테인먼트는 3명의 연습생을 내보내며 오디션 방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을 전후해서는 중소기획사들 가운데에서 규모를 키운 회사들이 엠넷의 리얼리티 방송을 비롯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투자를 단행하며 그룹을 데뷔시키더라도 오히려 관심도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참가 연습생들보다 못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영세한 기획사의 탈락 연습생들도 자발적인 팬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모여 프로젝트 그룹으로 뭉치자 공중파 음악방송 1위까지 거머쥐는 사례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미 2016년 아이돌 리얼리티 방송 제작비가 회당 1억 원에 달하며 이 제작비를 기획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임이 드러났는데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이돌 팬덤이 주목하는 케이블 음악 전문 방송국의 리얼리티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미디어 노출을 하고 데뷔하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파급력이 적지 않았기에 중소기획사 가운데에서도 리얼리티 방송을 제작할 여력이 되는 기획사는 대형 기획사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중소기획사들과는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획사의 신화라 불리며 규모를 키워온 기획사들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등장과 함께 다른 중소기획사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었던 K-POP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방송국에서의 리얼리티 방송 제작이라는 미디어 노출 전략을 통한 팬덤 확보를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의 첫 등장 이후 5년여 만에 이제 몇몇 K-POP 기획사들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제작진과 유착하여 자사 연습생을 데뷔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음이 드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연습생들을 데리고 기존의 리얼리티 방송 제작 등 미디어 활동에 투자를 했던 것을 오디션 방송 쪽으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등장 5년 만에 소위 4대 기획사라 불리는 회사를 제외한 기획사들은 모두 프로듀스 시리즈에 참여를 하던 안 하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오디션 방송국에 참가자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K-POP 팬덤의 주목도를 끌어올 수 없다 보니 연습생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버렸으며 참가 연습생들은 설령 데뷔를 하더라도 기간 한정 그룹의 멤버로서 이미지 소비가 되는 측면과 추후 원 소속사에서 다시 재데뷔를 하는 과정에서 새 그룹의 멤버로서 다시 인지도를 쌓아야 한다는 어려움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며 규모를 키워가던 중소기획사들 가운데에는 프로듀스 시리즈로 인해 데뷔 그룹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K-POP 아이돌 업계에서 중소기획사들의 기업 운영 방식은 프로듀스 시리즈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다고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프로듀스 시리즈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각종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류라 할 만하고 분명 소형 기획사들에게도 하나의 성공 기회로 자리함으로써 일약 개천에서 용나는 결과를 낸 경우도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나 AKB48에서 인기 멤버가 아니었던 혼다 히토미는 시즌3의 데뷔 그룹 아이즈원의 데뷔 멤버로 뽑히며 48 그룹에서도 인기 멤버가 되어 아이즈원 활동 종료 후 AKB48에서 센터 멤버로 활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대형 기획사를 제외한 회사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단 한 시즌만이라도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연습생들을 내보내며 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 혹은 합류해야만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중소기획사들은 프로듀스 시리즈로 인해 도리어 회사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프로그램의 부정 이슈에 연루되는 상황도 발생시켰습니다. 시리즈 제작이 중단된 지 이제 5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새 데뷔 그룹에서 프로듀스 101 참가자 출신 멤버가 있는 그룹이 종종 나오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정식 라이선스판 재팬 시리즈가 K-POP 프로듀싱을 받는 정규 일본 그룹을 배출한다는 점으로 인해 인기를 얻으면서 데뷔 그룹과 파생 그룹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일본 아이돌 업계의 영향력을 점차 늘려가는 상황에서 프로듀스 시리즈가 향후에도 K-POP과 아시아 아이돌 업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다시 언급되고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